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가 오학은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허석현 시장을 박빙의 차이로 이겼는데 허 시장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 국면을 보이면서 정부가 오는 22일까지 요양병원에 접촉 면회를 허용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요양병원을 찾은 자녀들은 1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징검다리 연휴까지 겹치면서 여수 관광지 곳곳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밤바다를 배경으로 중단됐던 거리 공연이 펼쳐져 관광객들로부터 인기 만점입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간직한 팽목항이 진도항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주를 가장 빠른 시간에 연결하는 쾌속선도 취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의원 출신의 오학은 후보가 현직 시장인 허석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허석 후보는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의 경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로 도의원 출신의 오학은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2차 경선 득표율은 오학은 후보 50.17%, 허석 후보 49.83%, 불과 0.34%포인트 격차의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오 후보는 시민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였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허 후보에게 앞서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뭔가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천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재선이 좌초된 허석 후보는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의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도 의원 후보자들이 오 후보를 지지하도록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선에서 배제된 인사들도 소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득, 김동연 예비 후보는 횡령 전과가 있는 오 후보가 공천 심사를 통과하고 시장 후보로까지 결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이 전혀 안 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지금의 이 혼란한 상황을 만들고 정작 자격을 갖춘 여러 훌륭한 후보들은 온갖 무리수를 써가면서. 순천시장 경선 결과를 두고 지역 정치권 내 갈등이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노광규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권오봉, 정기명 두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여수시장 2차 경선은 오늘 마무리됐고 내일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6일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감산 오류로 광양시 기초의원 공천 후보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광양시 기초의원 가선거구 공천신청 후보들에 대한 공천심사 과정에서 가감산 적용에 오류가 발생해 기존 공천 발표를 철회하고 가 정회기, 나 최대원, 다 안영헌 후보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수정 의결로 순위가 뒤바뀌어 당초 공천 후보로 발표됐었던 광양시 기초의원 가선거구에 다 박말례 후보는 탈락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개표 상황을 참관할 시민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1일까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소지 선관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개표 참관위는 도내 22개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감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수 해양공원에서는 거리두기 해제로 중단됐던 낭만버스킹 공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낭만버스킹에 풍부한 먹거리가 갖추어진 낭만포차거리 일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낭만포차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서연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떤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거북선대교 인근에는 거리 공연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킹을 구경하시는 분들 그리고 낭만포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데 모여서 어느 때보다 거리는 북적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징검다리 연휴 여파로 어제 여수의 주요 관광지는 평소보다 최고 5배 많은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코로나로 영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낭만포차도 오늘만큼은 밀려오는 손님들을 받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공연도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낭만포차 거리 중앙에 꾸며진 버스킹 무대에서는 한창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주말 저녁마다 여수 주요 관광지 등지에서는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길거리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여수와 서울으로 가는 KTX 열차편도 대부분 매진됐는데요. 숙박시설이 밀집된 돌산도 일대가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징검다리 연휴를 맞은 여수 지역이 모처럼 북적이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낭만포차 거리에서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간직한 팽목항이 진도항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주를 가장 빠른 시간에 연결하는 쾌속선이 취항하면서 진도항은 안전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픔의 항구 팽목항의 빨간 등대는 여전히 2014년 4월에 아픔이 남았습니다. 진도항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팽목을 찾아 진도를 방문합니다. 먼저 간 이들이 도착하지 못한 제주항. 육지에서 제주까지 최단 거리인 진도항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다크투어리즘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추모의 숲과 완공을 눈앞에 둔 안전체험관은 이미 진도항의 기반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을 지금 해가지고 오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을 진도 제주관 카페리오 그 여행객으로 해서 진도에서 제주를 90분 만에 연결하는 초쾌속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진도항은 슬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객 606명, 승용차 86대를 싣고 하루 두 차례 진도 제주를 왕복 운항하는 초쾌속선 산타모니카호는 3,500톤급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선사 측은 남도관광특구인 진도와 제주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진도항에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도에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기여하고 또 출자도 및 제주도에도 새로운 물류도 또 차량도 여객도 수송함으로써 관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픈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힘이 되던 공간인 팽목항. 슬픔의 항구로 상처받은 팽목은 이제 제주항로의 기점인 진도항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에다 날씨도 비교적 맑아서 오늘은 평일인데도 주요 관광지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고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6도에서 24도, 순천은 16도에서 27도, 광양이 15도에서 27도, 고흥은 13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중서부도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15도에서 25도, 목포는 14도에서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어버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남 동부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또 주말을 지나 다음 주 평일에도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가족들의 직접 접촉 면회가 어려웠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직접 면회가 허용되면서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들은 모처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본 딸도 그리고 어머니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직접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눈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접촉면회가 금지돼 왔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좋기만 아니고 퉁치고 잡다. 그런 게 늘고 내가 마음은. 접촉면회가 가능해진 지난달 30일부터 요양병원에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자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잠 잘 자지? 잘 주무셔야 돼? 식사도 잘해야 돼. 식사 잘하고. 알았지? 식사도 잘하셔야 돼. 아들 걱정하지 말고. 몇 달을 기다려 만난 가족들이지만 짧은 면회 시간은 아쉽기만 합니다. 면회를 한 가족들은 그나마 행복한 편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다 보니 면회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 쉽지 않습니다. 몇 달 됐죠.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랬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멀리 서울 같은 데서도 시간을 내서 면회하려고 이렇게 예약을 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서 저희는 공간이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가족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녀올게요.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판매 단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돈의 수출 호조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집계한 수출액에 따르면 올해 1분기는 119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90억 달러에 비해 33.4%나 늘면서 완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이 4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2.4%가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광물성 연료도 총 40억 달러로 95.2%나 급증했습니다. 또 고유가 속에 베트남과 호주 등 석유 제품 수출이 3배 이상 늘어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고흥군의 올해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30%나 늘면서 4천억 원대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추가 정산분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078억 원이 늘어난 4,634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의 교부세는 지난 2017년부터 3천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정부에서 내국세의 19.24%를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재원으로 지역에서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 장보고 수산물축제가 오는 8일까지 완도항 해변공원과 신지 명사십리일원에서 이어집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해변 노르딕 워킹 행사와 완도 국제 해조류 학술대회가 열리고 문화예술페스타 등 각종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행사장 주변에 마련된 특판장 등에서는 완도 전복과 미역, 다시마 등 다양한 완도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도 펼쳐지고 있습니다.